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시켜주는 6가지 건강한 비결.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시켜주는 6가지 건강한 비결. 만약 포기를 없애거나 가벼운 식사 후에도 포만감을 느끼고 싶다면 물 섭취량을 증가하는 것이 좋다. 물은 포만감을 줄 뿐 아니라 독소 제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. 포만감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가? 끊임없는 허기는 체중 감량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이다. 언제나 음식에 대한 강한 갈망 때문에 1일 권장 칼로리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상당한 체중 증가를 초래한다. 문제는 사람들이 건강한 방식으로 허기를 잠재우는 법에 대해 모른다는 것이다. 또한 잠깐 동안만 허기를 가라앉히는 식품만을 섭취하기도 한다. 이런 경우에는 몇 분 또는 몇 시간이 지나면 허기는 다시 찾아오게 되고 허기를 잠재우기 위해 더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해야 할 것이다. 많은 사람들은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. 이 비결을 통해 영양가는 거의 없지만 칼로리는 높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.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하는 비결들은 신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된다. 과연 어떤 비결인지 알아보고 싶지 않은가? 1. 물 섭취량을 늘리자. 물에는 그 어떠한 칼로리도 함유되어 있지 않고 신체에 많은 이점을 준다. 물은 끊임없이 식사를 하고 싶어하는 갈망을 없애기 위한 최고의 비결 중 하나이다. 물은 몸 전체가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. 동시에 혈액 해독 과정과 같은 신체의 모든 중요한 기능의 일부이다.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을 마시는 것이 권장된다. 단순히 갈망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소화 과정, 세포 산화 및 인지 건강을 지원한다. 2. 수분으로 가득 찬 식품을 섭취하자. 물을 마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중요한 액체가 충분하게 함유된 과일 및 채소의 섭취량을 높이면 된다. 이러한 식품은 더 낮은 칼로리 섭취량을 포함하고 있다. 더군다나 건강 및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필수 영양소로 가득 차 있다. 식단에 수분이 가득한 식품을 포함시킨다면 더 오랜 시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. 또한 체액 및 독소, 저류까지 조절할 수 있다. 많은 식품 중에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품을 권장한다. 자몽, 파인애플, 우이, 수박, 멜론, 당근, 샐러리, 삼.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자. 섬유질 함유량이 높은 식품은 소화계 및 심혈관계에 매우 유익하다. 또한 배변의 활동을 촉진하여 염증 및 변비의 문제 역시 줄여준다. 게다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주며 혈액 정화를 촉진한다. 덕분에 심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합병증을 최소화한다. 그리고 섬유질은 포만감을 주며 체중에 매우 좋은 영양분이다. 지방 및 독소의 소화를 촉진하기 때문이다.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 중에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품을 추천한다. 콩, 곡물, 녹색, 채소, 견과류, 감자, 과일, 콩, 유씨앗, 오.
치아씨들을 식단에 추가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식품을 슈퍼푸드로 부른다. 치아씨드는 음식에 대한 갈망을 제어하며 허기를 피할 수 있는 좋은 식이성 첨가제이다.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치아씨드에는 필수 지방산, 산화방지제 및 단백질이 풍부하다. 적당량 섭취하는 것은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시켜줄 것이다. 그 중에서도 훌륭한 맛이 가장 큰 장점이다. 또한 다른 성분과 함께 섭취할 수도 있다. 이러한 이점들 때문에 치아씨드가 식단에서 두렵게 사라지기는 힘들 것이다. 다음과 같은 식품에 치아씨드를 첨가해보자. 스무디 및 주스, 샐러드, 디저트, 요거트, 아이스크림, 스프류. 허브차를 만들자. 허브차에는 설탕이나 화학물질이 첨가되어 있지 않고 카페인도 없다. 대신 신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물질로 가득 차 있다. 다양한 식물로 만드는 허브차는 허기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불안을 줄여주고 소화기 건강을 균형이 있게 유지시켜준다. 아침 식사 전이나 식사 중에 마시면 된다. 오후 간식으로 즐겨도 된다. 아니면 멈출 수 없는 욕구가 생길 때마다 마셔도 된다. 더 많은 허기를 느끼고 있는가? 식사 사이에 간식을 멈출 수 없다면 오늘 소개된 팁을 사용해보자. 훌륭하게 허기와 맞서 싸우는 방법을 실천해보자.